반가워라. 몇 년 만에 뵈는 것 같은데. 아, 아직 안 찍었어. 찍어. 나 해드릴게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리만 찍고. 그 다음에 빨리 서. 빨리 서세요. 앉으세요. 자,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빨리 빨리 사진 찍고, 이제 한 시간부터 행사가 일어났습니다. 자, 지금 서 계신 분들은 잠깐 모두 참여한다 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 계신 분들은 안에 뒤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, 한다선 행사가 있도록 같이 함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중간에 계신 분들 좀 가볍게 앉아 주십시오. 그 안에서도 잘 들어가셔서 괜찮을 겁니다. 요거 사진 촬영하시고 이제 다음 행사 진행하셔야 돼서 이따가 찍어드리겠습니다. 요거 내꺼. 김진태 의원, 존 F. 케네디입니다. 자, 여기 봐주십시오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좀 있으면 뺏길 거예요. 사진만 찍고. 한국 케네디. 좀 나와 주십시오. 찍으셨으면. 하나, 둘, 셋, 한 번 잡아요. 자, 이제 사진은 잠시 후에 행사 게시 끝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 게시 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대 앞쪽에 계신 분들은 좀 몇 박스로 해주셔야 됩니다. 얼마 동안이나 가야 돼? 산에? 의원님!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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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천댁. 여기까지 왔어. 어이구, 와야죠. 머리 하나라도 사람이 많아야지. 인사요. 인사하는 거 없고 하냐? 네. 앞으로 잘도 못하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쪽 계신 분들한테 안 보시는 분들, 자, 무대 쪽에 보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자, 한국말이 어렵습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저 뒤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. 자, 저 뒤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전국 노래자랑이 아닙니다. 자, 전국 노래지만은 그렇게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덥다 나고 가을 날씨에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자유산악회 제2차 산행이 오늘 좀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유튜버예요. 진행하는 동안에 잠시 한 그 사진을 필요하시다면은 사진은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회장님 그 롤모델로 해갖고 계속 사진 찍도록 할 테니까. 자, 공개는 전부 다 이쪽으로 보시고 눈과 귀는 이쪽으로 보시고, 자, 사진 찍을 분만 지금 빨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할까요? 아, 대답 이래야 할게요. 시작할까요? 예! 나 인사하고. 아니, 식사를 너무 식사하신 거죠. 저 뒤에 식사 안 하셨어요? 자, 저 뒤에도 시작할까요? 예! 대답도 안 해요. 손도 펀도 안 들고. 아, 이 자리에 꼭 송혜 선생님 오셔야지 또 막 박수 치고 하는 건데, 저도 송혜 선생님 못지않게, 진행을 합니다. 하는데, 제 젊은 누박 때는 송혜 선생님보다 제가 조금 더 인물이 좀 낫죠, 그래도. 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구미 산악회에서 구미지에
그리고 이코미 NMP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현재 당신의 미소 천사로 현재 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임태수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803 발디식에서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? 예. 네. 그날은 뭐 음악 없이 하다 보니까 노래도 못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또 특별하게 또 가수 네 분이 또 멀리 오셔갖고 이 공연도 해주시고 그래 기분이 좀 좋아야만이 또 산에 올라가도 몸이 가볍기 때문에 사고도 안 나고 좋습니다. 몸이 무거우면은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. 사고가 몸이 무겁고 몸이 안 좋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오늘 산행할 때도 조심하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행사하는 동안에 우리 그 김진태 의원님을 위해서 한 어떤 그 지지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수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제 말이 어렵습니까?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자 우리 행사가 너무 기분이 들뜨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 이거를 손 흔들지 마시고 박수로서만 해주시고 오늘 구호는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 오늘 연사하신 분들도 특별히 연사하신 분도 말씀하실 때 조금 지금 여기에 계시면은 또 독수리 오형제가 딱 떴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조금만 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가수분들 준비됐습니까?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식전 행사로 해서 우리 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노래 주실 분은 우리 주성현님께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. 자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까요? 네.
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. 근데 이거 제 곡이에요. 오직 내 남자 주선영이 꼽니다. 네, 춘천 가수는 춘천 사람이 사랑해줘야겠죠?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찔레꽃 불러드릴게요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노래는 제가 노래 한번 할까 싶습니다.